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 보기 31회 37번 문제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틀린 것은 했는데, 자, 1번. 매수 신청 대리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라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 매수 보증금 대신 낼수 있고,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고요.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 포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할수 없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소송 대리는 안 됩니다. 명도 소송, 배당이 소송, 항고 소송, 기일 변경 신청은 할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예, 대리 행위를 할 때는 매각 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매수 신청 대리 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이 없을 때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입니다. 중개 보수의 경우는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4번 사무소 이전한 경우 사후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5번이 틀렸네요.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정지는 1월 이상 2년 이하죠. 2년. 2년 이하. 공인중개사법상 업무 정지는 6개월 이하인데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 1월 이상 2년 이하가 되겠습니다.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 문제입니다. 확인 설명서 서식 1, 2, 3, 4, 4개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권리관계 공통, 제가 대권, 금세, 실수 이렇게 했죠. 대권자 보면 금세 실수한다.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 예정 금액, 취득 관련 조세, 실제 권리관계, 중개보수 산출 내역입니다. 거래 예정 금액, 실제 권리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고요. 비선호시설의 경우에는 1, 3의 서식만 해당되고 2의 서식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이것 환경조건, 일조량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은 1의 서식만 기재를 합니다. 네 가지 서식 비교하는 것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3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B씨의 소재하는 을 소유의 건축물, 그중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 예,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 이 말이 중요하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 그런데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면 이건 주택 아니란 얘기죠? 상가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을과 병 사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을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였다. 이건 뭡니까?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죠? 맞습니다. 자, 근데 니은에 이거는 3분의 1이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이 아니므로 시도조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중개보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디귿은 맞죠? 매매하고 임대차가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매매에 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합니다.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건물 팔고 그 건물에 다시 세입자로 눌러서 장사하는 경우죠. 자, 그래서 디귿은 맞고, 리을은 주택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3분의 1이 주택이니까 주택이 아닙니다. 2분의 1 이상이 주택이어야 주택에 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옳은 것입니다. 1번.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 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3개월이 아니라 30일이죠. 30일 이내 신고 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고요.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하면. 2번,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 가격이 5억이고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는 매도인과 공동으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되고요. 다만 중개 거래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하는 게 아니라 일방 당사자가 국가라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40번에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신고관청이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 서귀포시장, 제주시장이 신고관청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4번, 개업공개사가 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 또는 해당 개업공개사가 신고할 수 있다 했는데 중개 거래일 때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야 되고 거래 당사자는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5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하려는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신고관청에 제출합니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고 신고관청은 부동산 그 신고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겠습니다. 만약 서울 강남구에 중개사무소가 있는데 종로구에 있는 부동산을 중개했으면 종로구가 신고관청이 되겠죠. 강남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31회의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32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암기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 회원 가입하시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4페이지. 앞뒤로 하면 두 장인데요. 두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만 정확하게 암기하시면 최소한 70점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도에는 전세 사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이 5번이나 개정됐습니다. 그러나 2024년도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 특례에서 외국인이 허가받아야 되는 구역이 조금 바뀌었고요. 그 외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서는 확인 설명해야 되는 게 개정됐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관리비, 세부 명세 이런 것들을 확인 설명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